일이 없으니까 내 차 한 대로 그냥 뽕빨을 내는구나. 과잉 정비잖아 이거. 시청에 신고해 버릴 거야. 씨발. 이거 어떻게 여는지. 여는 데가 없나? 정말?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어우, 되게 더워요. 제가 246, 그러니까 318 차량 오늘 중고로 팔았어요. 그분이 타고 다니시던 모닝차를 제가 인수했어요. 뜻하지 않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에어컨이 안 돼요. 차도 막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수리를 해야지 제가 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쓰려고 모닝을 구입하기로 한 건데 어우,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정비업소로 이동을 하는 중이에요. 아, 주행거리가 32만 킬로를 넘어갔어요. 이제 2009년식 모닝인데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차가, 아이고, 코일이 하나 나갔나 봐요. 막 덜덜덜덜덜 떨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들이 왜 네가 안 고치냐 그러는데 빈베이가 없어요. 내 차를 내가 고치면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잘할 만한 친구한테 보내주고 수리하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모닝은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가 참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제가 느끼는 증상은 잠깐 탔는데요. 한 실린더가 불이 안 붙어요. 저만 코일이 나갔을 수도 있고, 어우, 땀나. 코일이 나갔을 수도 있고, 진짜로 엔진이 고장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래서 엔진이 고장 났으면 어떡하지? 일단은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가 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엔진에서는 밸브 간격이 안 맞아서 나는 소음인지 아니면 피스톤에서 나오는 소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딸딸딸딸딸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밸브 간격을 보고 만약에 안 좋으면 어우 더워. 엔진을 바꿔야 될지도 어우 땀나. 어우 씨 에어컨. 엔진을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아예 벨트를 빼놨는데 벨트를 빼놓은 이유가 아마 컴프레셔가 나가서 빼놨겠죠. 그래서 에어컨도 수리를 해야 되고 일단은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 새 차처럼 고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우 더워. 창문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걸 얘기 안 했네요. 이거를 얼마 주고 매입을 했냐면요 50만원에 매입했어요. 폐차하면 한 30-40만원 준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얹혀서 50에 매입했고 이거를 어떤 모습으로 차량이 만들어질지. 근데 이건 뭐 LPG 모델이에요. 또 뭐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점검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차가 덜덜덜덜 거린다는 느낌만 알고 있어요. 현재는 제가 달려가고 있는 정비업소는 우리 샵하고 멀지 않아요. 근데 꼴짝이에 있어요. 뭘 믿고 여기다 꼴짝이에다 차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홍보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하남에서 아주 꼴짝이에, 가장 꼴짝이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여는지. 여는 데가 없나? 정말? 그냥 손으로 하는 건가 보네? 아닌데? 그럴 리가.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하여튼 자 도착했어요.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동영상에 나온 게 이게 엔진 한번 소리 들어볼까? 어우 어딨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들어. 자 뭐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아마 놀고 있을 거예요. 이런다니까. 가게가 비었어. 짐벌이라도 가져오는 건데. 아니 이렇게 차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건데. 안에 맹견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전화를 해야지. 겉에 깨끗한데요? 근데 겉에 깨끗하면 된 거 아닌가? 어차피 수리해야 된다. 그치 뭐 너의 손길을 거쳐서 올바른 차로 다시 태어나면. 아 안에도 깨끗한데요? 응, 깨끗하게 탔더라고. 32만 킬로야. 그래서 옵션이 다 있네. 뭐 그런 거 같아. 벤치의 그 느낌이 나지 않냐? 오우.
이거는 사기통 엔진이네? 타이밍 벨트 방식인가 봐. 벨트도 바꿔야 되는 거. 이게 인젝터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LPI 엔진이거든? LPG요? 응. 왜 갑자기 더듬어? 특이하네. 모닝 LPG가 있어요? 있었어. 나도 깜빡 잊고 있었어. 어우, 이게 오랜만에 본다. 수동. 가는 길에 충전소가 두 개나 있어서 전혀 뭐. 이걸로 과장님 출퇴근하시면은 10만 원도 못 쓸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그래 보려고. 기름값? 이게 왜 떠는지를 먼저 점검을 좀 해야 되는지라 약간 딸딸딸딸딸딸 소리가 거슬리는데 약설 한번 밟아보면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전문가인데? 진단 안 나오죠? 아니 보통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진단을 시작해요. 나는 하수라. 엔진에 폴트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엔진이 저렇게 떠는데? 아니 엔진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긴장기상에서 멀쩡하대? 에어컨도 벨트가 없고. 아니 모닝을 수리를 밖에 놨더니 진단을 안 하고 엔진을 내리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려고요. 주차하고 지금 퇴근하는 길에 아 배고파 죽겠는데 안에서 임팩트 소리가 나요. 조지는 소리가 난다. 저 차를 고쳐달라 했더니 망가뜨리고 있네. 몰래 들어가야겠어요. 몰래. 옆에 왔는지도 몰라. 아, 나 깜짝이야. 아니 왜 차를 고쳐달라 했더니 부시고 있어? 응? 내 차는 왜 어딜 가도 이렇게 눈탱이지? 엔진을 통으로 내려? 내 생각에는 점막 코일이 나갔는데 네가 엔진을 내리는 것 같아. 아 걸렸네. 아, 눈탱이 한번 쳐보려 그랬는데. 50만 원짜리 3시리즈를 부속값만 한 500, 600 나오게 했어. 그래서 그 500에 파신 거잖아요. 작업비랑 거기다 앞유리 또 갈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얼마 타지도 않았어. 타이어도 바꿨어. 휠도 바꾸고. 그 차가 이 차가 된 거야. 아 그치 맞네. 차가 계속 다운그레이드가 돼. 차가 좀 높은 상황에서 받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엔진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바닥으로 기어져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쓸데없는 조언이었어. 기술자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 연료 필터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거 뭐 프레임이 부식이 있냐. 아 이게 너무한다 진짜. 운행에는 문제 없겠지만 야 참 진짜 수입차에서는 보기 힘든 부식의 상황들을 국산차에서는 너무 쉽게 구경하는구나 이거. 아 이러니 형기형기하지 이런. 아휴 아우 씨 여기 그냥 저절로 나온다. 녹난 거 보니까 대충 만들었네 개놈의 새끼들. 어떻게 저게 부식이 되냐 자동차가. 어우 엔진 조그만해. 옛날 프라이드 엔진만해. 그치 프라이드는 1300cc였잖아. 그 엔진 같다? 어? 프라이드 엔진 진짜? 모양이 비슷해. 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캠이 내가 봤을 땐 캠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디가 난 눈탱이야. 서머스트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눈탱이를 맞는 건지 눈탱이를 맞고 싶은 건지. 잘 운행할 수 있게 수리해서 타고 싶어요. 뭐 내가 얼마나 더 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문제 없이 타야 되니까 내려놨어요. 차값보다 당연히 많이 들겠죠? 오, 우리 옛날에 그 스패너 뚱뚱뚱뚱 두들겨가지고. 나 그 과장님한테 배웠는데. 아, 그래? 처음 봤어. 네, 과장님한테. 우리 엔진 조립하다가 없으면 그냥 막 만들었었거든. 지금은 안 만들어. 아, 이제 드디어 대망의 밸브 커버를 이거는 좀 뭐 깨지거나 부러진 건 안 보이네. 오우 씨, 그건 뭐야? 문제 있지? 이거 밸브가 흡기 밸브가 두 개네? 이거 왜 이렇게 놀아? 뭐가 깨졌나 본데? 요쪽, 로라 요쪽 로라 베어링 이게 오 이게 완전히 노네. 녹화미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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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가 노라 라임 지렸고 래퍼인 줄. 야 이거 문제 있는 건 다 갈아야겠다. 야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니 이쪽 배기밸브 하나 때문에 밸런스가 깨졌네. 3번. 그치, 밸런스가 이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지 이러면. 그러면 이쪽은 거의 배기 행정이 거의 안 됐다는 건. 이런 구조는 이 샤프트가 잘 부러져. 볼트가 풀리면서 부러져. 밸브 간격 조정을 손가락을 놓고 했나 본데. 아, 갭이 완전히 벌어져 있네. 로라 유격 있으면 다 갈아야겠는데. 이 로라 얼마 안 하잖아 이거. 로코발 통째로 나오겠죠? 응. 그러니까 로코 한 발. 인지는 안 내려도 됐던 건데. 그러네. 로라 하나만 갈아주면 되는 거였네. 눈탱이를 맞은 것 같군. 그냥 이런 거 간다고 보셔야죠. 내린 김에 위로 가라고? 이런 파이프들 갈기 힘들다. 상차 상태에서 이런 파이프들 서머스테 다 플라스틱이니까 이런 거 싹 갈아주고. 다 내 돈으로? 그렇죠. 한번 세척도 편하지. 그래? 감성 마력. 별로 그런 거 생각 없어. 업그레이드 해주고 타임 벨트 갈아주고. 아니 차 좋아지겠어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게 얘는 왜 밸브가, 아 이거 LPI지. 밸브가 이렇게 때가 끼나 했더니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때가 타는구나. 타임 벨트도 갈아야 되고 워러펌프도 갈은 지 얼마 안 됐나? 갈아주고 뭐 얼마 안 하면 다 갈아버리자. 이거 여기가 이게 뭐라? 아이고 뭐야? 댐퍼에 아 이거 쩔어 붙으면서 녹음해서 붙은 거야. 벨트 작살 그라인더로 닦아줘야겠는데. 아유 씨, 분리 하나 사서 주문하면 되죠. 분리 비싸. 2만 몇천 원 할걸? 아니요 한 18,000원 할 거야. 아 비싸. 수입차들은 한 50만 원 하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겠구나. 오늘 내가 월급날인데 제대로 터는구나. 내일 한 점심때면 끝나는 거지? 주고받고 싶으세요 이거 빨리? 아니? 아니 타고 싶어서. 타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하면은 안 돼요. 네 나 운동 갈 거야 이제. 탄소 센서는 비싸지 않으면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기분 따라 그거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게 연비가 좋아지거든. 산소 센서나 산소 센서 가격이 뭐 한 20만원 30만원 하면 갈지 말고 3-4만원 정도 하면 바꿔줘. 돈이 없어서 그래. 뭔 말이야. 차도 다 팔고. 아 2년 동안 탔던 내 벤츠가 오늘 시집을 가요. 원주로 시집 가는데 지난번에 네, 530을 구입하셨던 분이 요 차를 또 사가시네요. 아 엔진 수리하느라고. 엔진 수리하고 나서 마음에 들었는데. 잘 가라. 아 얘는 진짜 가슴이 아프네. 제규어랑 이제 모닝만 타야겠네. 제규어도 처분하세요 그냥. 누가 뭐 산다고 해야지. 미니멀 라이프 굳이 그걸 또 내놓고 팔기는 귀찮고. 아, 한번 내놓으려면 그것도 체력 소모야. 분명히 안에 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다니까. 일이 없으니까 내 차 한 대로 그냥 뽕빨을 내는구나. 오늘 미션이 이렇게 조그매. 밸브가 3개짜리 헤드가 올라가요. 기밸브 2개, 배기밸브 하나. 문제가 있었던 엔진인 것 같아요. 실린더인 것 같아요. 캠도 뭐 별 문제. 아 여기 약간 먹었는데 이 정도는 시약이 했었어도 되겠네요. 대망의 문제가 있었던. 오우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는데 엔진을 내렸어. 신품 것 같은데. 이런 플라스틱 부품이야 뭐 오래 안 가니까 바꿔주는 건 맞는데 너무하는데. 좀만 기다려. 움직일 수 있게 해줄게. 쌩쌩 잘 달리게 해줄게. 32만 킬로 뭐 그까이 거 뭐 100만 킬로도 타게 해줘야지. 산소 센서는 내가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는. 에어컨 컴프가 문제여가지고 에어컨이 안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과잉 정비잖아 이거. 시청에 신고해 버릴 거야 씨발. 아니 씨 다들 내 차만 들어오면 다 호구야. 밥 사줄게. 밥 먹자. 아 그래요? 밥이라도 사줘야지 씨발. 이거 조립도 안 하고 몰라 씨발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아 피곤한데. 내가 지금 추가 오더를 줬어요. 블럭을 빨간색으로 도색해 달라고. 파란 진청색 괜찮겠다. 진청색 아닌가? 하늘색 하더라고. 하늘색이나 빨간색이 차라리 더. 외국 유튜버 작업기 하나 봤는데
하늘색 가더라고. 아, 눈탱이 그만 씌우라고 밥도 사주고. 간다. 끝나고 왔어요. 모닝 수리 상태를 보려고. 차가지로 오늘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탁송으로 그냥 보내달라고 했어. 월요일 날. 원래는 이 차만 고치고 이 차만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차를 한 대 또 사버렸어요. 차를 수리해달라 했더니 갖고 놀고 있네. 장난감이야? 이게 뭐지? 벨브카반가? 이 차는 안타깝지만 오늘까지만 타고 다시 보내는 걸로 새로운 주인한테. 내가 타고 싶었는데. 일어나 잘 타라.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에서 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당연하겠지. 이거 봐, 퇴근한 거야? 도대체 내 차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이거 뭐 엔진 부품 도색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네? 실린더 헤드도 도색해놓고. 진장은 어디 갔어? 진장은 엔진은 노란색으로도 준대. 빨간색. 일단은 헤드에 로크 한 발은 다 교환을 했나봐요. 하나만 교환했나? 다 교환했나? 다 교환했나보네. 지돈이 아니니까 그냥 다 교환했구나. 진돌이 안녕. 혹시 로크 발은 다 갈았나봐? 아니요. 근데 다 갈걸 그랬어요. 왜? 왜 안 들어? 새 거를 받아보니까 확실히 베어링이 좀 달라. 아무래도 새 거 베어링이랑 그 뭐라 새 거는 안에 유난류가 베어링에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빡빡하거든. 근데 원래 이게 그건 있어. 밸브 간격 조정을 정기적으로 해주면 로라가 안 망가져. 그치. 근데 밸브 간격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그래서 로라가 유격 때문에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저도 공감합니다. 처음이야 우리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보통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데. 그러니까.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맞아 떨어지다. 이런 거는 당연히 갈 거지? 부품 다 시켰죠. 아, 그치. 이런 거는 다시 쓰면 안 돼. 다 사갔더라고. 메달로 귀엽다. 오, 새 부품. 이게 메달과 안 맞는 메달로. 그래? 안 맞는 거? 2mm짜리가 와야 되는데 처음에 2.25mm짜리가 온 거예요. 딱 오버사이즈야? 딱 봐도 좀 두꺼워. 그래가지고. 아니, 언더사이즈지. 그치? 그래갖고 꼽았다? 꼽았는데 크랭크 축이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지. 버니어 캘리퍼로 사이즈 재보니까 0.25mm 이게 두꺼운 거야. 그래가지고 0.25mm 언더사이즈 메달인데? 그게 나오나 보네? 응, 그래갖고 한 5만원에? 수입차들은 이런 게 한 5만원 하는데. 이건 뭐야? 이건 크랭크풀이야? 그거 에어컨. 에어컨. 흡기는 이렇게 나눠서 나오나 보네? 이게 흡기가 아닌가? 네 맞아요, 흡기예요. 아, 사기통이지 참. 나 지금 활기통 생각하고 구멍이 왜 네 개밖에 없지? 그러고 계셨어? 아, 이거 오일 펌프 가스켓. 아우, 헤드 가스켓 귀엽다. 그래도 철판이네? 나는 수리비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분리 5,500원이야? 에어컨 분리. 5,500원. 싸구나. 해주는데? 근데 이렇게 해봤자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12,000원. 반품을 안 받는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두 개씩 비닐 포장돼 있는데 또 다 깠는데 얘네 못 쓰는 거지 얘네들은 사실상. 근데 친애를 잘못한 거잖아. 그렇죠. 친애를 10,000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근데 독점이니까 또 걔네를 거래 안 하면 방법이 없어. 여기서 장사를 못 해. 네가 미안하지만 내가 물어낼게. 뭐 그런 분위기잖아. 그렇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차 파트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받으니까 어딜 가나 그치. 상관이 없는데 뭐 국산차 파트는 오토바이로 받아야 되니까 밑보이면 장사를 할 수 있어. 우리 가게는 배달도 안 해줘.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밑보인 적도 없는데. 이름이 완전 국산차처럼 가야. 아.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도 못 써 파트를. 근데 그냥 아 얘네가 뭐
장사가 안 되나 보지 뭐 이런 거지. 한 달에 20만 원이 뭐야. 1년에 20만 원 쓸 것 같아. 빨간색이 좋았는데. 빨간색? 됐어. 돈 더 들어가잖아. 왠지 어린이집차 같아. 디스크도 바꿔야지. 디스크 헤드라. 이제 저 차도 팔아가지고 오닝 타고 다녀야 돼. 잠깐 들린 거라 구경만 하고 가야지. 얼굴 안 보고 도망가야지. 보면 또 얘기가 길어지고 내가 일을 못해요. 아이고 예쁜데? 색깔 예쁘다. 아주 잘 어울리는데. 주먹코일은 새 건가? 아닌가 보네. 시동은 잘 걸리겠지. 빨리 타고 싶은데 오닝. 좀만 기다려라. 출고하면 몇 가지 더 손을 볼 거야. 새 차는 아니더라도 새 차 같은 컨디션은 내야 되지 않겠니? 동구가 간다. 나 왔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샵에 도둑이 들어도 모를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해. 잘 있어라 동구가. 참 내가 소개를 안 시켜줬구나. 새로 또 구매한 X5. 지난번에 4.8은 부득이하게 넘기게 됐어요. 넘기고 이 차를 또 다시 가져왔어요. 253. 여행 다니기 좋겠어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이거 타고 가족 여행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어요. 시동 걸어. 시동 걸어 해줘요. 지금 뭘 테스트 하려냐 하면 오일 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아직 오일팬을 안 다른 상태에서 오일만 빨아들이고 시동을 걸어보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장면은 보기 힘드니까. 자, 시동 걸어. 시동 걸어요. 나가? 오일 압력 나가? 더워 더워. 걸어. 오일이 없다야. 아니 이게 빨대가 짧아. 모닝이 다 끝나간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바깥에 나와있네요. 어디 작업이 잘 됐나 한번 보러 가려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출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디스크도 바꿨고. 아 실내 시트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망의 엔진룸. 얼룩달록한 이 엔진. 이 참고로 엔진을 수리하면서 들어간 비용만큼 페인트 값이 들어갔대요. 시동 한번 걸어볼까? 키 꽂혀있나? 키가 안 꽂혀있네요. 아쉽다. 오 하이패스 룸밀러도 달려있네 이 차에? 옵션이 가만 보니까 다 들어가 있네요. 하물며 재떨이까지? 일단은 들어가서 키를 달라고 해야겠군요. 컴프레셔 교환했고 엔진을 올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색을 했어요. 들어가 봅시다. 안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군요. 여름에. 둥구가 진사장. 진돌아. 진돌이 불렀는데. 진돌이를 불렀는데 네가 대답해. 차 진동은 없어? 아 좋아요. 마운트가 안 좋았었나 보지? 마운트가 안 좋았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원래 저 사이즈에선 진동이 있어. 하도 수입차만 봐서 그래. 어? 키가 거기 있었어? 네. 키가 없어서 시동을 못 걸었었는데. 소리도 좋고. 오우 조용해졌는데. 아 테이블이 있구나.
이것저것 선택을 하면 돼? 쟤는 이제 또 동네 골목 오기에다가 어디 대놔야겠네? 제 교처럼 항상 새로운 식구가 오면 기존 식구들은 상박이야. 아, 이 시트만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이 가죽으로 다 씌워버릴까, 시트를? 하이패스 루밀러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어, 이거 타고 여행을 한번 가야 되나? 뒤에 짐칸도 짐을 실을 수 있고,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차가 생겼고. 어, 작업한 내역을 나한테 넘겨주는데, 차 값보다 더 비싸. 응? 어떻게 된 거야? 차값을 저거 50만원 주고 사는데 140만원이 수리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차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200 들어간 거 아니에요? 200 들어갔지. 평생 타야겠는데. 평생 타야겠어. 근데 여기는 카센터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하남 정비 수리 엔진일 카센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주소도 한번 찍어줄까? 이러면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홍보해주는데? 네, 광고비 드려야죠. 그래? 그럼 뭐 한 70만원 해주는 거야? 커피 두 잔 사드릴게요. 아, 젠장. 범퍼에 약간 흠집이 있는데 고색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워주네요. 돈 받는 게 미안했는지. 와, 미안해요. 돈 받는 거 안 미안해요, 과장님. 큰 오해 하셨습니다. 이건 뭐 해주는 거니까 실내 클리닝을 한번 해주는 게 좋겠지? 아니, 내가 하면 돼. 아, 그쵸. 그거 사고 싶어요. 그 토네이더 분무기 있잖아요. 싫어. 실내 클리닝 많이 해봤어. 내가 또 첫째강 짬밥이 또 한 15년 되겠네. 세차장에서도 일했어요? 일하는 데마다 세차장이 있었지. 세차장에서 일한 게 아니라 하루에 150대 닦는 세차장도 있었어. 뒤지는 줄 알았어. 정비하는 사람은 세차가 바쁘면 세차도 해주는데, 세차하는 사람은 정비가 바쁠 때 정비를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짜증나. 그래서 세차장 없는 데 가야지 하면서 맨날 세차장이 있는데 이랬어. 성수동이 최고였어. 근데 장가 안 가냐? 저요? 뭐 아는 여자 있어요? 아, 여자가 없어? 돈도 없고 여자도 없어. 그 뒤에 솔로야? 안타깝다. 내일 근로자의 날인데 안 쉬어? 저요? 뭐 오늘도 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출퇴근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쓰실 것 같은데. 차주랑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어디? 맞다. LPG지.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삽입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런 것도 갈아야 된다. 여기 선글라스 집도 있더라? 하이패스 루밀러야. 아니, 그 와중에 이 부드럽게 닫히는 거 뭐야? 응. 무늬가 안 같아. 이게 3단계야? 4단일 거예요, 아마. 4단 미션. 아, 4단이네. 세미는 3단까지 막 지어놔. 다 퍼지는 건 아니지?
뭐 퍼지면 작업 한 번 더 하죠 뭐. 아니 내가 고생할까 봐 그렇지 돌아오는 길이. 브레이크는 차를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 여기 길이 좁구나. 이게 뭐 비행을 하는데 메달업 소리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다음 날 날지도 몰라요. 가수기 이제. 와 타이어 되게 시끄럽구나. 허브 베어링이 나왔나? 아니에요. 탈리어냐?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 원래 이게 모닝이에요. 아 그래? 와 되게 시끄럽구나. 브레이크는 길이 날리면 한참 걸리겠는데 원래 이래? 브레이크 아니 차 소리가? 아니 베어링 나간 것 같았어. 근데 괜찮네. 확실히 힘은 좀 딸린다. 엄청 딸리죠. 저거 X5 3.0도 힘 딸린다고 추돌거리고 있는데 야 이거 타다가 그거 타면 힘 좋다야. 대신에 냄새만 맡고 다니니까 어이. 가스 냄새만 맡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부탄가스 넣어도 가겠는데 이거 모닝 두 대 나란히 가네. 아니 타이어 바꾸면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런 문제가 아니야. 방음의 문제. 예, 방음 자체가 바닥을 완전히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 모든 소리가. 아 그래?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면 옆에서 말하는 사람 소리까지 다 들어와. 너 그래? 네 그래요 진짜로. 아니 그 저도 모닝 제 거 가져오고 나서 그때 매형이랑 같이 차 가지러 갔는데 대화를 못 하겠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너무 막 풍절음이고 뭐고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 대화를 고속도로. 여기다 5에 40 엔진을 넣으면 차 안 가는 거야? 아, 이거 40 넣어놨어요. 40 넣어놨어? 네. 무거운 거 아니야? 아이씨 아무 10에 60 같은 거 넣으면 시동 안 걸리고 막 그래? 아니 10에 60 제가 봤을 때 10에 60이 맞아. 그래? LPG에는. 그렇지 하긴 LPG는 열이 너무 많아. 열이 많아서. 그래도 원동은 올라가. 사실상 LPG 설계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엔진 자체가 그냥 LPG로 개조지. 기아 설계에 연료만 쳐넣은 거야 그냥. 자, 재밌는데? 에어컨만 나오면 좋겠다. 에어컨 키면 무거워서 운영 못하는 거 아니야? 에어컨 키면은 이거 바람만 켜도 시끄러워요. 그러네. 되게 휘 소리가 커. 뭔가 그냥 혼자 타고 다녀도 심심하지 않겠다. 뭐가 이 전체적으로 차가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 와가지고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 뭐가 자글자글 막 이게 뭐 노면 좀만 안 좋으면 어디서 자글자글해. 아니 노면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겠어 혼자 타도. 아 이거 오히려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추종성이 장난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출퇴근 하시면 한 달에 10만원도 못 쓰실 것 같은데. 여기 앵고 아니 만땅치면 얼마나 할까? 한 4만원 하나? 아니요 제게 4만원에 만땅이 들어가니까 한 25,000원 하겠네? 네 얘는 가스니까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 25,000원 넣는다고 치고 3만원 넣는다고 치고 한 400km 탈 거 아니야? 400은 힘들 거예요 아마 가스니까. 네게 몇 킬로 탔다? 350 타지 않을까? 너무 진짜 여기 시내에서만 다니고 쟤는 리터당 연비가 한 18.5km 정도 나옵니다. 얘는 그래도 한 10km 나오지 않을까? 10km는 더 나오겠죠. 한 13km, 14km 나오지 않을까?
아무리 오토 오고 400km는 탈 것 같은데 내가 내 출퇴근 조건이면 400km를 탄다고 하면 항속이 많으니까 하루에 20km 40km 타는구나 왕복 많이 타네 그럼 10만원 들어가네요 주말, 너를 주말에 안 타고 그치 10만원 10만원이면 출퇴근에 문제없이 타겠네 사실상 제규어나 지금 전에 벤츠 타고 출퇴근하고 했을 때 따지면은 한 30만원 써? 네 한 30만원 쓰니까 30만원 쓰고 놀러 안 갔을 때 놀러 갔다 오면 10만원이야 X5는 12만원 들어가 근데 얘는 반대로 어딜 멀리 가면은 기름 많이 먹어요 제 차도 웃긴 게 지금 여기 돌아다녀서 18km 나오면은 고속도로 타면 한 20km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 고속도로 타도 18km야 특히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네. 언덕에서 기름을 퍽 부어야지 가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한번 다마스가 한 대 생겨가지고 그걸로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 다마스로요? 집사람 배 이만큼 나왔을 때 애기 첫째 가졌을 때 임산부의 몸으로 다마스를 타고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쏘나타로 가는 거랑 기름값이 똑같더라고 기름을 어깨스로 얼마나 먹든지 이거 딱 시내에서 출퇴근용으로 타면 아주 좋겠어 광주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진짜 10만원이면은 쓰실 것 같은데 한 달에 10만원이면은 하루에 얼마 꼴이야? 3천원 또 안 들어가 오 좋은데? 넣을까? 일부러 꺼내는 거야? 어 뭐 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내가 한번 올지 알고 꺼내는 거지? 아니 청소했어요 아 거기 청소도 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